감사합니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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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솜, 크리스틴, 과연 준비! 어이없는 한 점을 내준 와이진. 하지만 두 경기 연속 승리하며 현재 2대1로 앞서는 상황. 이번 경기도 승리하며 와이진가 정결승에 진출하게 된다. 과연 비비드볼의 리브는 팀을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이쁜 사람들의 대결. 강수기 화이팅! 두산 준비. 제가 불면 시작합니다. 이양석! 자, 글러브 껴! 그렇지! 정말 잡아! 그렇지! 자, 밑을 아래쪽으로 공격하는 거야! 그렇지! 좋다! 밀어! 걸그룹 8팀 중에서 4강으로 진출한 팀은 크레용팝 축하합니다. 초콜라, 축하합니다. 파이팅 축하합니다. 두 아이즈가 축하합니다. 네. 지금 강세는 신인의 강세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창명 씨가 얘기했듯이 샵에 다녀온 모습은 지금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일 틀릴까요? 엘링이냐. 거의 바둑이가 됐어요. 예. 바둑이. 이제는 탈락된 팀들이 주얼리 팀. 아, 너무 아쉬워요. 명품 그리고 달샵에 탈락했고요. 기대했는데. 레인보우 탈락했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비비드걸 탈락했습니다. 이래서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들 샵까지 갔다 오셨고 너무나 고생들 하셨는데 이대로 보내드릴 순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희소식. 지금부터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예! 패자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대단합니다. 예선전에서 탈락한 네 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패자 부활전 머드 레이스. 두 팀씩 총 두 경기로 각 팀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같은 팀명 두 명 모두 머드 경기장 다섯 바퀴를 먼저 도는 팀이 승리. 각 경기에서 승리한 두 팀이 부활, 준결승 진출자 결정전에 참여하게 된다. 주얼리와 비비드걸 꼴찌가 되면 그 조는 4강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냥 응원만 해야죠 이제. 그렇죠. 준비! 차렷! 하나, 둘!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솟는 불, 솟는 불. 이건 전쟁이다. 세 분들 버티야. 이어진 달샤벳과 레인보우의